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하느냐? 군중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이의 이 진지한 만남, 누가 중간에 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가지 않고 나와 주님과 단 둘이 대면하는 이 진지한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과거에는요, 나와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 나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 예배하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때가 되면 주님과 단 둘이, 이 여인과 주님이 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단 둘이 대면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 질문과 대답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예수님과 자신과의 단 둘이의 진지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배우자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단 둘이 씨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둘만의 진지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